일이라니. 죽여줘요. 내가 왜 그랬는데! 내 앞에서 더는 너 같은 사람이랑 나는 다르다는 표정 따위 집어치워. 약속한 돈은 반드시 줄 테니까. 지금 못할 게 없구나. 2억이에요. 3억은 일이 끝난 다음에요. 무슨 소리예요? 일이라니. 죽여줘요. 당신 남편을 죽였듯이. 문주라 씨, 미쳤어요? 난 그냥 상희 씨 어머님께 들은 게 전부인데. 나쁜 사람인 거 몰랐어요? 치매라서 아무 돼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린다고. 봐볼까요, 한번? 내 남편 알죠? 그 사람이 맘만 먹으면 그럴 것도 없이 추상희 씨 범인 만드는 거. 그리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. 나한테 왜 이래요? 말했는데. 죽여달라고. 내가 왜 그랬는데! 문주란 씨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? 살인사주. 이미 이 대화 자체로도 범죄예요. 그러니까 내 앞에서 더는 너 같은 사람이랑 나는 다르다는 표정 따위 집어치워.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 내 제안 이해할 사람은 상희 씨밖에 없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도와줘요. 약속한 돈은 반드시 줄 테니까. 문주란 씨, 지금 못할 게 없구나. 아니, 아, 이런 데 살면 뭐 좀 다를 줄 알았는데. 사람 사는 거 매한가지구나 싶어서. 생각할 시간 정도는 줄 거죠? 대신 길게는 안 돼요.